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은영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신제품은 남성 회원분들을 위한 희소식. 네, 남성 회원분들 전용 제품입니다. 원래는 남성용 제품에 조금 집중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혹시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성 전용 워시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이번에는 남성 전용 메이크업 제품입니다. 메이크업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남자분들 중에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메이크업을 한다라는 건 왠지 여성들의 전유물, 여자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지는데 요즘 남자 그루밍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단계 화장품에 이어서 선크림까지 자외선 차단까지는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 실제로 피부 보정을 위한 단계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이 막 급증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남성용 화장품이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초이스가 많지 않고 여성분들은 굉장히 커버력을 중시합니다. 커버력을 중시한다는 거는 얼굴을 전체적으로 덮어서 정말 깨끗하고 결점 없는 피부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남자분들은 그런 피부를 원하면서도 화장한 티가 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게 메이크업을 한 티가 이렇게 반이 나는 피부를 별로 안 좋아하시고 원래 내 피부가 좋았던 것처럼 이렇게 연출되는 형태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남성 제품과 여성 제품이 분명히 제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메이크업을 원하는 이유는 사실은 많이들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해봤지만 진짜 자신감 상승을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부 보정이 됐을 때 조금 더 잘생겨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자신감이 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용도로 많이 초이스를 하시는데 그에 적합한 제품 찾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민감하게 메이크업을 하시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 여성용 제품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찾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존 애터미 비비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잘 쓰시면 됩니다. 기존 애터미 비비를 발랐을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쫀득쫀득하고 여성용 제형이다 보니까 펴 바르기도 힘들고 실제로 경계가 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누가 봐도 나는 화장을 했습니다 라는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만큼만 비비로 바르시고 이제 목은 본연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다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남자분들 약간 서툴고 하지만 내 피부에 관심이 많고 나는 조금 더 잘생긴 나, 좀 멋있는 나를 원하는 그런 소비자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애터미에서 그래서 진짜 자연스럽게 내 피부처럼 톤업을 할 수 있는 톤업 모이스처라이저를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모이스처라이저라는 건 기본적으로 스킨케어 안에 있는 제품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스킨케어 80에 색조 기능이 20% 정도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말 그대로 톤업을 할 수 있고 모이스처라이징 기능이 들어있는 톤업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제형 안에 에센스를 이렇게 토출을 해보시면 어때요? 딱 봤을 때 약간 파운데이션 같아요. 이름은 톤업 모이스처라이저인데 약간 파운데이션 같은 느낌이 그냥 외관으로는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묽어요. 굉장히 묽어서 이렇게 그냥 슥슥슥슥 바를 수 있어요. 저희가 오일 베이스를 잡지 않았습니다. 남성용 제품이다 보니까 오일 베이스를 잡지 않은 이유가 수분 베이스에서 틴티드 기능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수분 베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제 겉바속촉이라고 그러죠. 네, 속은 촉촉한데 겉에가 끈적끈적거리지 않아요. 실제로 저희 이제 여성 제품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이제 015를 사용을 해볼게요. 015를 이만큼 짜고 대표적으로 유사한 제품으로 애터미 비비크림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저희 비비크림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스킨케어 기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쫀쫀하게 잘 먹어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유사한 양을 발랐고 제가 아래 위로 이렇게 문질러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문질러서 사용을 이게 딱 발리는 느낌만 봐도 조금 다른 게 얘는 순간적으로 수분이 팍 터지는 제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남성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바를 때는 훨씬 더 수분감이 느껴지는 그런 제형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시간을 한 15초 정도 한번 두고 볼게요. 끈적거림을 봐야 되니까 저희가 이렇게 알갱이에다가 제가 손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붙여볼까요? 보이세요? 지금? 저희가 비비크림 발랐던, 그쵸? 애터미 비비크림 발랐던 쪽에만 지금 달라붙었어요. 얘가 사실은 잘 달라붙는 제품이긴 해요. 뭐 정전기 같은 게 있어서 맨손에도 조금씩 이렇게 달라붙는 제품인데 오히려 제품을 바른 쪽에는 잘 안 달라붙는 것들을 발견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을 했을 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남성분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거는 메이크업을 한 다음에 끈적끈적거리는 거예요. 그 끈적거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끈적거림이 없어서 예를 들면 건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딱 수분 베이스가 가지고 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촉촉한데 정말 산뜻해요. 저희가 제가 지금 방금 발랐지만 이만큼 토출을 해서 손등에만 발랐어요. 손등에만 발랐는데 안 바른 부분과 비교를 하면 바른 게
보입니다. 어때요? 안쪽에 핏줄이나 이런 것들이 다 투명하게 비치면서 답답하게 덮는 게 아니라 내 피부를 정말 자연스럽게 밝혀주는 그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평소에 색조를 조금 관심이 있지만 피부 보정에 조금 관심이 있지만 어려웠어요. 이거 펴 바르기가 어려웠어요 하시는 분들 정말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로션을 바르시는 것처럼 그냥 쓱쓱쓱쓱 바르시면 정말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되고 그리고 정말 환하게 피부를 밝혀주는 그런 모이스처라이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두 가지 호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누가 봐도 남자치고 하얘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1번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붉은기가 도는 피부들, 하얗고 붉은기가 도는 피부들은 1번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일반적인 피부톤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나는 야외 활동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2호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남성미가 가득 넘치는 패키지 안에 기본적으로 SPF 들어있고요. PA 기능도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킨케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메이크업 제품이라는 거예요. 톤업 모이스처라이저인데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안에 펌핑 용기로 들어있고요. 이렇게 해보시면 제가 색상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1번이랑 2번이랑 이렇게 보시면 화면상에서는 아마 색상이 조명 때문에 크게 차이가 안 날 수 있어요. 이렇게 펴보시면 1번과 2번이 색상 차이가 있습니다. 색상 차이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한 톤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한 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분 베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르시면 끈적끈적 발리는 게 아니라 일반 토너나 이런 물제형들 바르시는 것처럼 굉장히 쉽게 펴지고 어때요? 굉장히 뽀송하게 마무리가 돼요. 경계가 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만 중심적으로 바르고 여기를 그냥 이렇게 문질렀잖아요. 문질렀는데 이렇게 문지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공에 손등 모공이나 주름에 끼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그 다음에 경계가 이렇게 도드라져서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피부톤에서 한 톤 정도 업돼서 약간 피부톤을 정리를 해주고 광감을 정리를 해줘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면서 실제로 블러 효과를 같이 줍니다. 블러 효과라고 하면은 저희가 사진 찍을 때 필터를 사용을 하시면 피부가 뽀샤시하게 표현되는 그런 기능을 제품이 같이 주는 거를 발견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단순히 이런 그냥 밖으로 보이는 기능만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이거 자체에 저희가 스킨케어 기능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트러블리한 부분을 같이 제품이 해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광천수를 사용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항염, 기본적으로 항균 기능이나 항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피부를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스킨케어적인 모든 성분을 같이 넣어드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톤업 모이스처라이저와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남성 전용 온무 립밤도 역시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다가와서 입술 보호를 하셔야 되는 계절이 다가왔는데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용기는 남성 전용 라인의 BI 색상에 맞게 정말 예쁜 남성남성한 용기에 담아있고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일반적인 립밤의 용기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시면 올라옵니다. 이거는 제가 제품 테스트를 위해서 미리 좀 써봤던 제품이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일자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충진을 이렇게 넣어서 붙이는 방식이다 보니까 외곽 라인이 조금 솟아있는 거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제품이니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남성 전용 제품은 이렇게 파란색을 띄고 있습니다. 파란색을 띄고 있고 캄포나 멘톨 성분을 민트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함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입술에 바르셨을 때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지시는 그런 제형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얇게 밀착이 되고 음파 하셨을 때 끈적거리지 않는 그런 제형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입술에 바르셨을 때는 연한 핑크빛으로 물이 들게끔 저희가 티티드 기능을 넣어드렸습니다. 보통 겨울철에 이제 입술이 건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번 립밤을 덧바르게 되시는데 그렇게 덧발랐을 때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는 색상 표현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 그레이드에서 사용하는 바셀린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천연 쉐어버터 역시 립밤에 기본적으로 들어있죠.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남성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남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춰가지고 개발된 그런 메이크업 기능이 일부 있는 스킨케어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제품과 아이브로우 펜슬 정도면 남성 메이크업은 완료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터미의 착한 리뉴얼 소식을 또 하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지금 저희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죠. 슬림바디 쉐이크 2.0이 새로운 맛들이 또 신규 출시가 됩니다. 기존에 많이 사랑해주셨던 그린티가 그린티 새싹으로 리뉴얼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조금 젊은 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카카오가 캐러블 더한 맛으로 신규 출시가 됩니다. 기존에 저희가 파우치 제품으로 일부 맛이 리뉴얼이 됐습니다. 근데 그 파우치 모양도 다시 한번 리뉴얼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닥면이 있는 스탠딩 세울 수 있는 파우치로 리뉴얼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엄청 많이 보강을 했고요. 질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듀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프로 661이나 수프로 221을 더해서 정말 용해성도 좋고 소화가 잘 되는 형태의 단백질로 보강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린티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제 그린티 맛을 많이들 사랑을 해주셨어요. 녹차 가루가 가지고 있는 그 맛에 저희가 새싹보리 분말을 추가를 하고 그리고 밀숭 분말을 추가를 했어요. 요즘 건강식으로 워낙 많이 떠오르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아마 따로도 많이 찾으실 텐데 해당하는 분말들을 추가를 해서 좀 더 건강하고 훨씬 더 맛있게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 아마 녹차 맛을 드시면서 조금 비릿한 맛을 느끼셨거나 이제 뒤쪽에 약간 떫은 맛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그 맛을 완전 걷어내고 고소한 그린티 라떼로 거듭난 맛으로 굉장히 그냥 편히 기호성 식품으로 드실 수 있을 만한 맛이니까 많이 사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 맛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덜란드산 100%의 카카오 분말을 사용하고 페루에서 온 100%의 카카오 닙스를 같이 함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캐롭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씹는 맛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증가됐다는 것, 그리고 단백질의 종류가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던 수프로 661에서 수프로 221까지 포함하는 형태로서 훨씬 더 비싸고 용해성이 좋은 단백질로 리뉴얼이 됐다는 것.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부자재 부분에서 세이브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가격으로 가격은 또 낮아졌다는 거. 이런 것들을 세 가지 포인트에서 기억을 하셨다가 애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터미 슬림바디 쉐이크의 경우에는 체중 조절을 위한 대체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식사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영양 밸런스를 골고루 맞춰놨어요. 단백질, 탄수화물 이런 것들도 골고루 맞춰놨고 요즘 고단백 식사나 대체식을 많이 찾으시는데 슬림바디 쉐이크로 대체를 하셔도 전혀 무방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슬림바디 쉐이크의 또 다른 맛들의 리뉴얼 소식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훨씬 내려간 가격에 좀 더 좋은 성분, 좀 더 좋은 단백질로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이니만큼 많이 사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새로운 신제품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